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다르게 하더라.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릅쓸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03번째 시간으로 가말리엘에 대해서 다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가말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예루살렘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와서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실 때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혼자 사역을 다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니까 2만 사람들마다 이적과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여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반대쪽에서 심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심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받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치면은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인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드러났는데 드러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뭘까? 나에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질투의 눈이 멀어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5장 14절 21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막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원들이 그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짓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이었어요. 자기들이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시기심도 있었고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권력,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억지로 이제는 무력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력행사가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뒀더니 천사가 와서 그들을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한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 존재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전함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을 전함으로 이루어져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이지 마라. 모이면 300만 원 벌금이다. 그랬더니 기가 죽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타인들을 위해서 이제 말을 들어줘야 되겠고 이런 어떤 질서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있거든요. 사실 권력이 압박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감옥에서 천사가 열어주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성전에서 계속 외쳐라. 왜? 생명의 말씀은 성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막 전하라 그랬더니 그 새벽에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공회를 다 소집했습니다. 이제 공적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제거하거나 가두거나 사형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를 소집한 거예요. 다 국회를 소집해놓고 모여서 그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자들을 잡아오라. 그리고서 거기서 재판에서 이제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 세력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다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혀오고 사도들도 잡혀왔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그들을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병들었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제사장도 해결을 못해,
서기관도 해결을 못해.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았던 사람들도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된 말로 무식쟁이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뭐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했어도,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학식 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였구나, 예수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그들을 추종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예수가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 없이는 그들을 이제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네들한테 모든 돌이 날라오게 생겼어요. 공식적으로 하려고 모은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네가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네한테 화살이 올까봐 로마인의 손을 빌린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받게 하지만 뒤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무력 행사를 하잖아요.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 상황이 사도행전 5장 26절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손을 씻지요.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우리가 당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인 그 피값을 너희가 지금 우리가 당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발뺌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요즘으로 치면 권력이 얘기한 거예요. 권력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니네 말 들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칠라면 쳐. 우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여러분,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너희가 죽였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죽인 거예요. 너희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죽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인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와서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은 재판은 했지만 실상 죽인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여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인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거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맞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로 바뀌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결의가 눈에 반짝반짝반짝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34절 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해졌어요.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막 소리치고 있는데 대제사장을 조용히 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지금 저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다 두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밖에 내보냅니다. 잠깐 나가게 하라. 왜 그래요? 사람들의 지금 이게 분노가 올라와 있어요. 막 속에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감정이 너무 충만할 때는요, 옳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든가 누구와 이렇게 부딪혔을 때 틀린 소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이 이게 상관이 없어져요.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러죠? 사로잡혀버리기 때문에. 사로잡혔을 때, 감정 충만할 때 최선은 뭘까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의 강도로 왔을 때 나는 7의 강도로 얘기하고 이 사람이 10으로 올라가고 20으로 가고 50으로 가고 100으로 가고 칼싸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왜 그래요? 주고받으면서 계속 감정이 고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이쪽으로 5로 오든 50으로 오든 이쪽에서 침묵해버리면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박수가 뭐 양쪽에서 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건데 한쪽은 아무리 휘둘러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쪽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소리가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민망하잖아요. 가라앉는 거예요. 감정이 흥분해 있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성적인 게 아니다. 물론 감정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지만 그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 사람과 부딪히니까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든지 그러면 또 못 나가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잠깐 떨어뜨려 놔야 돼요. 잠깐 나가 있어라. 그럼 나가 있고 나서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들어올까요? 이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 사람 문화생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1,000명 정도 되는데, 바울도 자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 바나바도 있고 스데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석학한테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학교가 유명하잖아요.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나 이런 유럽 쪽은 교수가 중요해요. 그 교수가 어느 학교에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타이틀을 따라서
교수를 평가하는데 외국은 교수를 따라서 그 학교를 평가합니다. 그 방면에 어느 교수가 거기 있다. 그럼 그 학교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최고 교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가장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 그래서 이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 라반이라는 게 우리들의 스승, 주님 바로 밑단계예요. 주님 바로 밑단계.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랍비.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일곱 명에게만 줘요. 이 칭호는 가장 위대한 진짜로 존경받는 권력 때문에 어떤 위치가 있는 그런 거 말고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일곱 명에게만 붙여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금방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그럴 때 랍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가 주일학교 선생님 부를 때 선생님 뭐 김선생 이렇게 부르듯이 그럴 때 그냥 랍 그럽니다. 나이는 위인데 밑에 뭐 누구를 가르치고 있거나 그럴 때 랍 그런 거예요. 랍. 그 랍이 랍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게 랍비입니다. 랍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높인 게 랍오니라는 게 있어요. 랍오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랍오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최고의 선생님, 나의 최고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있는 거죠. 아도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그 연구 자료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할아버지입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바벨론의 학문을 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40세에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또 전승 이런 선지서들을 다 독파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말씀을 그때까지는 읽어줬어요. 그냥 성경 읽어줘.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냥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 그걸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듣듯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힐렐이 그곳에 와서 율법을 집중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파가 바리새파 안에 두 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는 조금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서민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특권층이 이렇게 조금 말씀도 독점하고 가르쳐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었고 힐렐은 이것이 그냥 백성들에게 침투하고 들어가서 그들이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라서 약간 조금 그 백성들을 할 수 있도록 이만큼 높은 곳에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준 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길을 모르다가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고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일들을 가르쳐주니까 너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의
힐렐의 아들이 누구냐면 성탄절마다 자주 등장하는 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성전에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 아들도 아버지의 그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야, 네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왔다. 너 지금 성전으로 가라. 그럼 그를 만날 거다. 아기를 안고 올 건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 이 노인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평생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왔다니. 그리고서 막 허겁지겁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야. 기가 막힐 아닙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5절 3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지금 가말리엘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때는 성령이 지금 안 왔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온 세상에 비춰질 이 빛, 모든 백성을 구원할 그 빛이 이제는 임하고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야. 얼마나 벅찼을까요? 이분이 집에 가서 얘기했을까요? 한 번만 했을까요? 틈나는 대로 했을 겁니다. 오늘 그의 아들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러니 가말리엘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늘 하던 그가 이분인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율법과 어떻게 보면 상치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도 고민을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아, 요엘서의 예언이 임했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는 이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했다가는 지금 큰일 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립니다. 역전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모든 백성에게서 존경받았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고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면 그 예수가 진짜 그냥 일반인이라면 뭐 드다처럼 유다처럼 사람들 꼬셔가지고 눈 뒤집히게 만들어서 자기 추종하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그런 죽은 종교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둬도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역사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일들은 좋은 일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죽음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줄 수 있었던 거냐? 하나님만 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은 냅둬라. 좀 더 지켜보자. 이게 사람으로 났으면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저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할 때가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설득이 먹힌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기는 좀 그랬던지 책찍질 좀 하고 내보냈어요. 아, 이 가말리엘의 이 지금 간섭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을 거고, 그게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지금 막 성령이 임해서 막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때 딱 막혀버려. 딱 죽여버려, 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전진에 있어서 굉장히 퇴보가 많이 왔을 겁니다. 그래도 나가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퇴보가 일어났을 텐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지금 딱 일어나서 지혜로운 말로 선포로 터트려주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평안해졌어요. 가라앉았어요. 듣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든지 이 오늘 주인공이라든지 이것들을 조금 크게 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모든 종파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그냥 랍비로 통칭됐습니다. 랍비라고 하자 그냥 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끝까지 남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대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못 배워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랬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시기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배우는 거, 더 많이 갖는 거, 부유하게 되는 거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나를 들여서 쓸 수 있게 하는 존재인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훈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친절한 한마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때 그곳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흥분을 다 가라앉힐 수 있잖아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어떤 말 한마디가 긍정으로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부간에 이제 막 갈등 요소가 돼서 막 그럴 때 상담소에 오면 가면 뭐 하죠? 떠올리게 합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때는 다 좋았잖아요. 그죠?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즐겁고 어때요?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막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그러고 왔다가 갑자기 생각이 그쪽으로 확 가버리니까 질문 자체가 확 가버리니까 흥분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때 좋아 죽고 못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면서 쭉 가라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말 한마디거든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 이게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지혜는. 그래서 누가 수세에 몰려있을 때 그 수세에서 그를 건질 수 있는 한마디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제게 길을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위기에 닥친 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간에 갈등이 심했는데 한마디 하니까 양쪽에서 다 받아들여요. 그거를. 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을 앞세우면 실수한다는 겁니다. 감정 앞세우면 실수한다. 우리가 초반에 다뤘지만 감정 상해 있을 때는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야 돼요.
마음 상태가 고요해야 돼요. 대부분 화났을 때 하는 말들, 내가 그 말 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되는 말이 있나요? 대부분 화났을 때 한 말들은 후회가 됩니다. 너무 심하게 했구나. 너무 독한 말을 했구나. 이 사람들의 분노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한 거야. 싫고 백성들에 대해서 배반감도 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좋았는데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요.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만 해 주셨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면 안 돼요. 내가 시기심이 들 때 또 나쁜 감정을 가지고 갖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 내 감정이 축복할 상태는 아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 대부분 나에게 돌아옵니다. 왜? 내 감정 상하게 한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그러고서 막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감정이 완만해지게 되고 다시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고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의 말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만큼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이라는 건 뭐에서 나와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 말을. 그러니까 말쟁이라 그래요. 행동은 못 따라가면서 말만 잘하니까 말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그 행동이 따라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데 그 필요한 말이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쳐있고 깔아져 있던 사람들을 소생시킵니다.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존경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존경까지는 못 가도 인정받는 사람. 쟤는 허튼 말 안 해. 쟤는 거짓말 안 해. 쟤는 참 정직하게 살아. 이런 평가만 받아도 그 말에 굉장한 힘이 실립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오늘도 성령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그렇게 써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